오늘은 레헬 시장에 왔어요. 부다페스트에 약속이 있는데 나온 김에 시장 구경하려고 좀 더 일찍 나왔어요. 제가 사고에서 트램을 타고 왔는데 중간중간에 장바구니 들고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트램 14번은 레일 시장의 종점인데 진짜 하차하고 다 레일 시장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현지인들의 시장이라고 익히 듣긴 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진짜 로컬 시장이구나 실감했어요. 레일 시장의 좋은 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라면을 가장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할인하는 라면은 550포린트 정도로 구매할 수 있고 일반 라면은 650포린트에 판매하고 있어요. 다른 마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700포린 정도거든요.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여기 오시면 한국 라면은 무조건 득템하실 수 있어요. 여기 아시아 마켓이 2층에 위치해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라면 판매하는 마켓이 2층에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둘 다 판매 가격이 동일했어요. 두 번째는 정육 코너와 생선 코너인데요. 여기서 예전에 돼지갈비랑 목살 구매한 적이 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기 고기가 신선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족발용 돼지고기, 소꼬리, 삼겹살, 오겹살 등 다양한 부위를 구매할 수 있고 신선하기까지 하니까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헝가리에서는 찾기 힘든 생선 가게도 있는데요. 헝가리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다 생선인 연어나 대구가 아닌 다른 다양한 생선 구매를 원하신다면 1층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아침 일찍 가면 고등어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양질의 꿀과 로얄 젤리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꿀 판매하는 상점은 확실하진 않지만 저는 딱 한 군데 봤거든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헝가리에 거주하시면서 로얄 젤리 구매해 보신 분들은 오프라인보다 인터넷이 조금 더 싼 걸 아실 거예요. 저도 인터넷으로 로얄 젤리 구매해서 먹고 있거든요. 헝가리 양봉이 믿을만한 게 예전에 헝가리에서 가짜 꿀을 팔아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이후로 정부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구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한국 라면, 두 번째로는 신선한 고기와 생선, 채소와 과일, 세 번째는 꿀과 로얄 젤리, 그 밖에 기념품도 2층에 있긴 한데 아무래도 현지 시장이다 보니까 야채, 과일 뭐 이런 종류가 제일 많아요. 기념품 샵은 그레이트 마켓홀이 훨씬 더 많아요.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여기 빵도 정말 맛있어요. 아침에 갓 구워온 빵이라 커피랑 마시면 기아 꿀이겠죠? 레일 시장 안에 약국, 우체국, 은행도 있어서 그런지 주차 공간이 넉넉해요. 1시간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고 하네요. 레일 시장에 되게 유명한 쌀국수집이 있는데요. 저는 브런치를 먹어야 돼서 먹진 않았는데 다음에 오면 꼭 먹어보려고요. 쌀국수집이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게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판기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커피를 한잔 마셨어요. 호스카베가 길게 뽑은 커피인데 일반적인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 자체는 맛있었는데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별로였어요. 그래도 로컬 시장에서 마시는 자판기 커피 정말 운치 있지 않나요? 레일 시장 바로 앞에 지하철이 있어서 이동이 아주 편하네요. 여기에 도착해서 뚜벅뚜벅 걸어 목적지로 갑니다. 이 브런치 가게는 다른 브런치 가게보다 주변이 되게 조용했어요. 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사람인데 주변이 너무 시장통처럼 시끄럽고 복잡하면 뭔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 브런치 가게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빵도 맛있고 특히 오렌지 주스가 100% 착즙이라 정말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밖에 앉아 있다가 아는 언니 도착하고 나서 2층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2층 정말 아늑하니 좋았어요. 근처에 있는 쌀국수 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메뉴는 분짜랑 닭 쌀국수? 여기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위치는 더보기란에 모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저희 동네인 센텐드레로 돌아가서 미술관 투어를 했어요. 패스권을 끊으면 12개의 뮤지엄을 하루 동안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공유하겠습니다.